안녕하세요. 정미정입니다. 제가 오늘 찾은 곳은 바로 이 경기도 시흥시 하중동에 있는 차미슬 아파트인데요. 이 차미슬 아파트는 무려 944세대에 3,600여 명이나 살고 있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 매년마다 이 20여 개구의 자치단체구에서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 찾아오기도 하고요. 또 일본에서도 견학을 왔다 갔을 만큼 매우 유명한 곳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유명하게 됐을까요? 바로 이 지역 주민들의 평생 학습을 위한 마을 학교 덕분인데요. 이 마을 학교 어떤 곳인지 지금 저와 함께 들어가 보시죠. 마을 학교는 아파트 관리동 지하 1층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2008년 3월 국내 최초로 이곳 차미슬 마을 학교가 문을 열었습니다. 정성스럽게 꾸며진 글씨와 그림이 이 마을 학교에 대한 주민들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 소리는 뭔가요? 경쾌한 음악 소리를 따라 들어가 보니 우쿨렐레 수업이 한참입니다. 이웃들과 함께 화음에 맞춰 우쿨렐레를 연주하며 노래를 부르는 모습이 참 보기 좋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마을 학교에서는 회의도 즐겁습니다. 에너지 쪽이 에너지 절감하기 때문에 재활용 공예는 차미슬 아파트의 에너지 절감을 위해 아이디어들이 샘솟습니다. 우리 마을을 위한 일이니까 아이디어를 내는 일도 신이 납니다. 이곳은 퀼트 동아리반. 한땀 한땀 정성스런 바느질로 색색의 천조각들이 앙증맞은 인형으로 또 예쁜 소품으로 탄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지금 뭐 만들고 계세요? 네, 퀼트를 이용해서 소품을 만들고 있어요. 네. 그럼 이렇게 오셔서 참여하는 게 보통 얼마나 자주 오세요? 매주 1회씩 모이고 있어요. 매주 1회씩? 네. 그럼 이렇게 마을 학교가 있으니까 좋은 점이 어떤 게 있으세요? 저희 마을에서는 문화센터 가기가 좀 멀어요. 마을 학교가 단지 안에 있으니까 쉽게 찾아와서 배울 수 있어요. 네. 아, 저는 오늘 솔직히 처음 왔거든요. 근데 가격도 저렴하고 너무 친절하게 옆에서 해주시니까 문화센터 이런 데 가는 것보다는 가깝기도 하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동네 주민들끼리 이렇게 함께 모여서 가르치고 또 배울 수 있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2층에는 북카페가 있는데요. 8명의 입주민 바리스타들이 돌아가면서 마을 주민들을 위해 향기 가득한 커피를 만들고 있습니다. 북카페 옆에 차미슬 독서실도 마을에서 함께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입실비는 1개월에 5만원. 참 아담하면서도 깨끗하죠? 마을 학교 자립을 위해 북카페, 독서실 같은 다양한 활동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학교라면 당연히 교장 선생님이 계시겠죠? 마을 학교의 양복근 교장 선생님 만나볼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이렇게 와보니까 이 차미슬 아파트 내에 마을 학교가 있음으로써 이제 마을 주민들이 모이는 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마을 학교 도대체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예, 우리 차미슬 평생학습 마을 학교는 주민에 의해서 주민들 스스로 운영되고 있는 마을 공동체입니다. 그 마을 학교에서는 약 25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어요. 어린아이서부터 어르신까지 참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퀼트, 또 어르신 요가, 아이들한테는 독서논술 지도 등 여러 가지 그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들은 주민이 원하는 프로그램이라면은 저희가 다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도 프로그램에 속한 그 회원님들께서 스스로 결정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근데 이 마을 학교 내에서 이제 주민들이 함께 모여서 이야기도 나누고 또 마을의 문제점들을 함께 해결하는 모습 보니까 참 좋은데요. 이 마을 학교 앞으로의 목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 마을에서 그 아이들은 마을 학교를 통해서 민주시민으로 커가는데 밑거름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목표를 갖고 있고, 또 하나는 그 어르신들 또 아이 아빠 엄마들은 그 마을에서 그 마을 학교 공간을 이용해서 소통하면서 또 평생 학습을 통해서 공감하는 그런 그 마을 공동체가 됐으면 하는 그런 목표를 갖고 있고, 마을 학교를 통해서 좀 더 따뜻하고 정말 행복한 마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서로 만나도 인사도 하지 않을 만큼 서로 간에 무관심했던 참이슬 아파트는 이 마을 학교를 통해 어른은 마을에서 함께 공부를 하고 아이들은 신나게 뛰어노는 평생학습 마을의 새로운 모델이 됐습니다. 경기도 시흥시에는 이 참이슬 아파트에 마을 학교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도시형 마을 공동체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었는데요. 이 사업이 활발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평생교육실천협의회는 숨쉬는 모든 이가 평생학습으로 자기 완성의 기쁨을 맛보게 하는 것이라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와 함께 이규선 회장님 만나러 들어가 보시죠.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참이슬 마을 학교가 회장님께서 평생학습 마을 만들기 프로젝트에 참여하신 첫 번째 사업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어떻게 참여하시게 되셨어요? 한 2006년으로 들어가거든요. 그 2006년도에 그 참이슬이 속해 있는 이 시흥시가 평생학습 도시가 됐어요. 근데 이제 저희는 평생교육 실천 협의회잖아요. 그래서 항상 어떻게 평생교육을 실천할까? 그것을 이제 고민하는 단체다 보니까 학습도시를 어떻게 구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이거를 이제 함께 고민하게 된 거죠. 그러다가 저희들의 결론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학습도시가 아니라 아래로부터 올라가는, 아래로부터 시작되는 이런 학습도시가 바람직한 거다. 방향을 저희는 그렇게 잡고요. 마을 만들기로 한번 진행해보자. 결국 학습도시라는 그 사업을 그대로 마을에다가 한번 옮겨보자.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이제 그렇게 하게 할 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된 배경은 저희 단체가 2004년에 부천시하고 함께 지속 가능한 마을 만들기를 한번 했어요. 삭막한 아파트 단지에다가 생태연못 만들기를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보니까 마을로 찾아가는 학습이야말로 온전하게 평생교육을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마침 이제 시흥의 학습도시 되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돼서 그런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아, 그럼 현재 진행 중인 평생학습 마을 만들기 프로젝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 과정 속에서 혹시 변화와 발전 과정도 있을 것 같은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 현재 저희 단체가 가장 이제 에너지와 시간을 많이 투입하고 있는 그 평생학습 마을은 우리 정항 1동 그 원룸단지 다문화 마을입니다. 외국인이 70% 사는 이런 마을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힘들고 있는데 그곳에서 지금 평사스 마을 만들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10년 동안의 경험을 지금 거기 안에서 녹아내고 있는데 좀 달라진 부분은 저희 자체에서도 좀 달라진 부분은 기존에는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평생 학습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학습문화 정착에 초점을 두었다면 그보다 또 한 단계 더 나가서 마을 공동체, 더불어 사는 삶,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 이런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좀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럼 평생학습 마을 만들기 프로젝트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이제 평생교육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평생교육사잖아요. 주로 이제 평생교육사들이 이 평생학습 마을 만들기를 주로 기획하고 진행하게 됩니다. 도시마다. 그런데 경험이 없는
평생교육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 어떤 생각을 하냐면 평생학습마을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마을 단위에서 운영하는 게 평생학습마을이다 이렇게 인식하고 들어가세요. 근데 그건 아주 빙산의 일각이죠. 궁극적인 목적은 평생교육을 통해서 주민들이 물론 평생교육의 그 기능처럼 성인기에 본인도 제대로 다시 발견하고 또 자아도 실현하게 하게 이렇게 지원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 특별히 평생학습 마을이라고 하면 평생학습을 통해서 마을 주민들이 서로 더불어 함께 사는 그런 공동체를 만드는 거에 오히려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을 잊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야 되고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다. 다시 정리하면 마을 학교 하나 운영하는 것이 마을 만들기가 아니라는 거죠. 예. 전체 마을 공동체를 생각하는 기획,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참이슬 아파트의 마을 학교 모델은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다른 마을에 적용되는 과정 속에서도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는데요. 그 발전 과정 속에는 바로 이 평생교육 실천협의회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 실천협의회는 이 평생학습 마을 만들기 프로젝트에 동참하면서 끊임없이 성찰을 하고 또 그 성찰을 바탕으로 좀 더 진전된 형태의 평생학습 마을 만들기 프로젝트를 실행하고 있었는데요. 이런 지속적인 실행과 발전 앞으로도 계속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